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맞이 부곡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입니다. 예, 많이들 바쁘실 텐데 예, 부곡동 주민과의 그 대화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부곡동을 심차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도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된 2021년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한 1, 2개월 내에 그 종식되고 그칠 줄 알았던 이 감염병이 1년 내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3차 유행, 이제 4차 유행을 막 앞두고 있어서 모든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셔서 그나마 의왕시는 상당히 그래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도시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경기도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2만 2천 몇백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장 크게 많이 나온 데가 고양시가 2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로 놓고 봤을 때 용인이나 또 여기 성남 같은 경우에 한 800명, 900명대 이 정도로 가 있고 인근시를 보면은 안양이 천 몇십 명까지 넘어갔다 문자 안전 문자 뜨실 거예요. 군포도 600 몇십 명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실 것 같고. 의왕시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문자 계속 뜨죠? 205명, 6명 이렇게 뜨죠. 오늘도 한 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뭐 208명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근 안양이나 군포나 이렇게 인근 생활권위 같은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숫자 많이 적다. 이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방역수칙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부곡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원 박람회를 개최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죠. 작년 가을 10월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질 못하고 올 봄으로 옮겨놨는데 이 봄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철도축제가 있잖아요. 5월에 철도축제와 같이 병행하거나 그런 연계해서 하거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오늘도 뭐 300명대 나오긴 했습니다만 400명, 300명 이것이 내려가지 않고 뭐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이 행사 또한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00명대 어제 이어서 300명대인데 좀 이번 주라도 뭐 200명대, 100명대 좀 떨어져 주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4월, 5월 이런 행사들을 잘 개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벌써 들어온 지가 3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공약을 55개 공약 사항을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 지난 연말부로 보면은 35개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20개 사업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곡동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설명이 이제 BTV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주요 부곡동에 관련된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초평동과 월암동에 큰 그 공공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을 텐데 초평지구 같은 경우에 대략 몇 세대 우리 3천 세대 보죠. 초평을 초평수의 3천 세대 정도가 올 몇월 달에 시작되나요? 한 하반 정도 후반기 정도면 이제 착공 들어가게 되고 월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월암지구도 하반기에 착공 들어가는데 월암지구 같은 경우 한 3,500 세대 전후 이 정도로 해서 3천 세대 한 3,500에서 700 세대 이 정도의 공공 동동주택이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이고요. 또 그 테크노파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못지않은 또 그 지원시설 부지라고 초평지구 내에 거기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작년도에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도 기업체 수가 몇 개가 들어오냐면 한 600여 개 기업체 수가 들어옵니다. 또 수천 명의 또 종업원이 들어옵니다. 또 월암지구에는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면서 지원시설 부지, 자적 지원시설 부지를 그 곳곳마다 개발하는 곳마다 받아내는데 지금 청계지구가 백운밸리가 12,000평을 그 지원시설로 확정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월암지구에는 얼마큼 되냐면 면적이 24,000평에 대한 지원시설 부지를 면적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은 어떤 일자리와 문화와 주거와 이게 복합된 그런 어떤 월암지구를 또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개발 속에서 그 도경대로 쪽에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대형 출일라 이 차들의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해서 공용 주차장이 올 한 6~7월 정도면 좀 완공되죠. 한 6~7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거의 내부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입구 쪽에 이제 그 주거하시는 하우스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를 못 만들다가 엊그저께 강제 집행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 나가시게 하고 그곳에 이제 진입로 공사를 만들면서 아마 한 6월달 전후로 해서 완벽하게 완공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부곡의 숙제가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정차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관심사입니다. 이 GTX 신호선을 의왕역에 정차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뭐 부곡동의 뭐 도시 브랜드 가치는 뭐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 5월 달 정도면 최종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걸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정차할 수 있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총력을 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고 길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곡에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GTX 신호선 이런 것들이 함께 갖춰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크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조금 이따가 이제 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왕시 전체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올해는 어떤 변화 속에서 부곡이 이만큼 또 발전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좀 질문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민원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장 윤미경입니다. 제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7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오늘에서야 8개월 된 후에 지금 오늘에서야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대단히 죄송하고요. 먼저 공식적으로 찾아뵙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그 부곡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 또한 우리 직원들 여러분 다 나와서 고생하시는데요. 시의회에서도 함께 하고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시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제가 했던 것은 GTX 신호선 의회에서 신호선을 이제 우리가 정차할 수 있는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저희가 그 척구를 했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저 인기가 시작된 걸로 기억이 돼서요. 부곡동에 대한 저 우리가 발전에 대한 애착심과 또 여기 계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부곡동 발전을 위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과의 대화에서 저 또한 여러분들 고견 좋으신 말씀 다 분명히 듣고요. 저희가 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살기 좋은 부곡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년도에 의왕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화면으로 예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내손이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유초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지역의 안전순찰활동, 마을 환경관리 등 생활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포일근린공원 내 다목조 홀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한과 청년정책제안대회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165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 예정인 부곡 도깨비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왕 청년발전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고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포일센터는 포일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포일올림센터 본관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1층에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입니다. 오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지향군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 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니어 클럽 신축 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뱅크가 합쳐진 통합노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편의시설,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창의 놀이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학습관 내 레지오 체험장은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지오 체험장과 육아 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점은 장난감 대회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자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함께 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일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링장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관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관, 청년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선 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포일 올림센터 2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선동 학교 부지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 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 운영 지원, 마을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 번째 5개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 도시입니다. GTX 신호선의 의학력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학력 추가 정차장 설치, 대응 전략 수립과 환승 체계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차 여건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의학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부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과 더욱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 동과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백운산에는 기존의 왕국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누리길을 연내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림 쉼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미 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오존로 가족공원과 머락공원은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추억 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 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새우대천은 올해 12월, 금천천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0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체육공원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제2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센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에는 도시환경개선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68명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면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의왕 ICD 2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오존로, 모락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못서길 개설 공사 등 10개의 도로 개설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새말치락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 정비 2개로 총 13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곡 가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다구역과 우성 4채는 조합 설립 인가 예정입니다. 노후 지역이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종합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경기종합문화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조성된 정원을 지속 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박무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일원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옥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왕릉교 하부 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왕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포일 올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예.
올해 1년에 이제 시가 계획하고 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보신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거나 또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런 건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거나 좀 변경시켜 주길 원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부곡동에 거주하시면서 생활민원 이런 건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 회장님. 저 부곡동 방우협의 회장 김순석입니다. 네. 먼저 그 시민의 안정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부곡동 초미의 관심사인 그 KTX 시가 아, 정차 건립에 관련해서 그 민자 역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고 또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이제 부곡동에 위치한 의향역의 GTX 신호선에 대한 정차 부곡 주민들이 가장 이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의향시 전체에 대한 이 굉장히 그 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12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추가 정차로 의향실을 담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작년 1월 달에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타당하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직접 국토부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고 또 철도국장도 두 차례나 만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도 해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들도 이제 뭐 안양이라든가 뭐 왕십리역, 청량리역 등등해서 여러 군데서 정차를 요구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그걸 다 담지를 못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10개 구간에 대한 발표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 3개 역을 추가해서 민자 유치로 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아줘요. 10개 외에 3개 역을 더 담아서 민간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표정속도라고 하는 것, 이 유지, 속도에 대한 유지가 원래는 100km로 되어 있었어요. 100km 속에서 의향의 정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정속도라고 하는 것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추가역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요청을 했고 거기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지만 표정속도를 80km로 낮춰줬고 또 세 개의 정거장을 추가로 더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었고 총 지금 5개 대기업에서 제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중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의향에 정차하는 것이 검토해볼 만하다 해서 시하고 계속 지금 서로 접촉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될 거라고 하는 희망 아래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 뭐 4월달 정도에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5월달까지 제한 시기를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이면은 이것이 이제 5개 사가 다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컨소시엄으로 두 개씩 묶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컨소시엄으로 묶여서 제한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를 지금 전부 살펴가면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에 대한 시민들도 이렇게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집이 돼서 큰 힘이 돼서 꼭 의향에 여기에 정차될 수 있는 에너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자, 또 다른 의견. 네. 우선 옆에 조승재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뒤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부곡동 주민자치단체 임승재. 예, 예. 저 뭐 그 새마을민원 저희 뭐 부곡동에 일단 이거 2021년도에 어떤 의왕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주민으로서 또 주민자치단체로서 도움이 된다면은 열심히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 연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재래시장, 전통시장 지금 그 도깨비시장이 사실은 그 차량이 현재까지 물론 일방 통행을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떤 그 차 없는 거리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저번에 뭐 시장님하고 자주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뭐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찾는 걸 좀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에 대해서 그쪽 그 공영 주차장을 지금 그 짓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저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이 저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인데 출입구 쪽이 상당하게 어떤 그 안전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 출입구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안전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뒤쪽이나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버스 다니는 그 길로다가 출입로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출입구는 뭐 우리 임승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입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선 그 뭐 그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나서의 안전한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입구 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뭐 횡단보도화 시킨다거나 볼라드를 받아서 뭐 그 주변에 불법 주차 같은 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거기에 뭐 CCTV 같은 걸 달아서 아예 단속을 강화하던가 이런 어떤 조치를 우선 완공해 놓고 나서 안전 조치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거기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도깨비 시장에 대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거는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뭐 그냥 바로 그냥 그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막으면 되는데 우선 그 안에 뭐 신우빌라라든가 또 새로 신축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작은 연립이라든가 이런 직접 거길 통해서 진입을 하는 주택이 있다가 보니까는 사실 마음대로 하질 못하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그 도깨비 시장을 출입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동의 문제, 또 경찰서의 협의 문제, 또 운영해가는 방법의 문제 이런 것을 조만간에 시에서도 그 주민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이래서 공영주차장 완공 시점에는 차 없는 거리와 같이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도깨비시장의 상인회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동해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단체장님들께서도 함께 관심 갖고 좀 동의해 주시면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부곡동 자율방범대장 김기영입니다. 네. 생활민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지금 골목골목이 많이 있는데 또 빌라라든지 뭐 이런 재건축 지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골목을 운전하다 보면은 움푹 패인 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뭐 박스라든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좀 위험한 상황도 몇 번 마주치고 했는데 저기 우수관 개설 사업을 지금 진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일반 도로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시에서 하수관로 그 분류식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작년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1차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 그 뭐 좀 오래된 도로라든가 이런 데까지 함께 이렇게 하긴 했는데 2차 사업이 올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달부터 시작되는데 예, 그 경계선상에 있는 도로들은 약간 이제 임시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예, 그 뭐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을 텐데 예, 2차 이 관로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은 모든 골목골목에 다 깨끗하게 포장이 될 텐데 이제 요 사업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많이 이해와 또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단 뭐 1, 2개월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통 한 2, 3년 걸리죠. 이 사업이 한 2,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서 그동안은 굉장히 통행의 불편을 또 어느 구간에 막기도 하고 돌아가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일단 매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제대로 된 포장이 못하고 임시 포장돼 있고 하다 보면은 많은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완공되는 시점까지 약 한 2년 정도는 우리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마 굉장히 주변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도로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어휴, 막 드시네. 예, 앞에 보이시는 차례대로,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통장협의회 신현숙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장안마을 이주자 택진의 도로권인데요. 주소가 3동 599-2. 거기 좋은 부동산 옆과 그 건물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좋은 부동산과 그 사이에 건물 사이에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끝나는 지점을 모르고 차량들이 그냥 인도로 돌진을 해서 도로를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큰 차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 차량 통제를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한번 나가 보셔서 그럼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바로.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곡동 보장협의체 부회장 전용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정부 시책의 친환경 환경 문제로 해서 전기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충전기 설치가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 주차장이나 공공 부지 뭐 이런 틈새 도로 같은데 철도 부지 같은 데다가 설치해줬으면 어떻나 해서 건의드린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예. 예.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부곡동에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 게 지금 저 공영 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두 대를 설치해놨고 또 부곡동 주민센터에도 하나가 있고. 또 체육공원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세 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세 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부곡체육공원 그 다음에 레슬레파크 주차장도 기존에 있구나. 거기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도 또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세 대에 대한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점차 그 주차장이 됐든 어떤 공영 시설이 됐든 이런 데는 의무 시설로 이제 설치해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여기 로템도 그렇고 그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들도 뭐 파라디조라든가 이런 데도 한 두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한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도 여섯 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지 지금 한 부곡동에만도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10개의 충전소가 현재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잘 네. 보이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계신데 드리세요 한 분씩.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어서 일반인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름이 아니라 의왕시 삼동에는 네. 법정 주소나 행정 주소를 찾아봐도 부곡동이라는 네. 글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디서 물어봐도 여기를 부곡동 주민센터, 부곡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거기가 의왕시 삼동인데 거기가 왜 부곡동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왕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이 다음에 노후를 의왕시에서 보내면 굉장히 쾌적하고 교통도 좋아서 삶의 질을 조금 좋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다 보니 의왕시에는 일반 아파트는 일반 주거는 별로 없고 거의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계획이 많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듣다 보면 과천에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니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님까지 데모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매스컴을 보니. 근데 의왕시에는 유난히도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어찌 할 수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의왕시에는 유난히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짓는 LH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GTX 로선이라는 것이 그 많은 주민들을 서울 쪽으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대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서민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만 마구 허락해서 의왕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이러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일반인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주 중요한 무거운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그 이제 개발 방식은 공공주택에 대한 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뭐 시가 개별적으로 그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시와 민자와 함께 하든가 뭐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개발하든가 하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LH를 내세워서 하는 공공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에서 그 부지를 결정해서 정부 시책 차원에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은 시에서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국책 사업인데 타도시도 다 있지만은 우리 시도 현재 네 개의 사업이 이제 아까 발표해드렸듯이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의 초평지구, 월암지구, 또 시청 옆에 고천지구, 또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청계 2지구 백운중학교 옆에서 네 개 지구가 있는데 이 네 개 지구에 그 공공주택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다 이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이 프로테즈가 개입적이 이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비율이 좀 높다고 할 뿐이지 도시개발하는데도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비율이 높은 만큼에 대한 시가 또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가져오느냐? 지원시설 부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오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에 대한 시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에 대한 또 사회적 비용을 또 시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뭐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수입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평지구 같은 경우 그 600여 개 기업을 갖다 유치를 하고 많은 종업원수를 종사자를 갖다 만들어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 월암지구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이 저기 공공주택이 들어오면서 2만 4천 평에 대한 또 지원시설 부지를 갖다 우리가 확보해가면서 그 아주 또
그 유망한 기업을 유치를 하고 많은 일자리와 또 많은 세수입을 끌어내게끔 하는 것, 이런 것이 딜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행정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아이러니하죠. 법정동으로는 부곡동이라는 게 없는데 행정동으로는 부곡동이라고 쓰고 있어. 근데 법정동을 들여다보면 뭐 2동, 3동, 또 월암동, 초평동 이렇게 네 개 지역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부곡이라고 하는 걸 쓸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게 있는데, 이게 왜 법정 지역에 사라졌는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부곡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게, 1944년도에 여기 부곡 그 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의향역에 이제 우리가 역명 바꾼 건 얼마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부곡역, 부곡역, 뭐 부곡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944년도, 6년도 막 이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곡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게 된 유래 자체가 이제 뭐 조선 중기 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창마리라고 하는 동네, 이게 어디 보면 오봉역 지금 있는 그 주변 일대부터 삼동 이쪽 일대까지가 여기가 뭐 한시 집성촌이었더라고요. 한시 집성촌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상당히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다 지낸 분들, 이게 아주 권력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의 주소록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광주목이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었는데, 광주목, 부곡촌, 또 이를테면은 왕륜면이라고 다음 이제 주소가 바뀌는데 왕륜면, 부곡리, 이래가면서 부곡이라고 하는 지명 유래를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법정동으로 부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없는 게, 저도 이제 왜 이것이 이제 뭐 2동, 3동, 월암동, 초평동만 있고 부곡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부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유래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부곡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법정동은 사실 인근에 바로 옆에 군포가 부곡이라고 하는 동을 쓰고 있고, 또 안산에도 부곡동이 있어. 또 이렇게 부곡도 지명을 다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린 법정동은 없고 행정으로만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은, 부곡은 지명적으로도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곳이 분명하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건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박윤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곡도깨 위시장 상인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전통시장 그 도깨비 시장을 이용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여러 그 모든 분들께 도깨비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깨비 시장은 이제 전통시장으로 7년 차에 접어든 신생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모든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시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다 잘 돼가지고요. 지금 제가 간추려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임회장님이 그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 시장을 참 관심 있게, 참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의 하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길을 곳곳에 다 그냥 막 파헤쳐 놓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지금 임시 포장을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저 세 번째는 시장 내에 뭔가 좀 쉬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그만 그 벤치를 하나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충해서 좀 설치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선 첫 번째 그 차 없는 거리는요. 특화 활성화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게 전체적인 그 차 없는 거리보다도 부분적인 차 없는 거리라도 좀 했으면 그래도 이번 명절에 사람까지 다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등을 밟히고 그러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부분적인 그 차 없는 거리라도 우선 시작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배수 포장이 우리가 지금 그 그늘막을 씌우다 보니까는 그늘막 내에다가 물 처리를 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그냥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는 그 뽀송뽀송했던 그 길이 그 물이 막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냥 그래서 양쪽으로 물받이 처리를 해주면은 딴 시장들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내 같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욕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외부에서 오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는 부곡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제가 통장협의 회장이었을 때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바꾸는 운동을 해가지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회까지 올라가서 90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곡역을 의왕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그걸 부곡동을 의왕동으로 바꾸려고 제가 움직이다가 통장을 잘리는 바람에 통장협의회에서 물러나가지고요 그 일을 제대로 끝까지 못했습니다. 아까 참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거 정말 우리 그 부곡동 주민들이 의왕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지역에 대한 그 명칭은 그 어떤 유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반이 돼줘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이게 선동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도깨비 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부분적인 거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동의를 합니다. 그분은 뭐 시간대로 조정을 하든, 아무튼 시간대가 좋겠죠. 이게 하루 종일 막아놓고 있는 것보다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차례 시장에 사람이 통행이 적은 그런 시점에는 차가 통행하게 하고 가장 그 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갖다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은 서로가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이라도 우선 시행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는 간담회도 요청을 해놓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배수구 문제도 이 배수구를 전체를 다 이걸 손을 대기에는 또 시장을 전체를 바닥을 걷어낸다는 건 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매너를 좀 조그만 거를 좀 확대를 해서 크게 해서 그 물길이 그걸로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좀 이렇게 하는 그 스테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공법을 해서라도 이 비가 왔을 때 물이 전체를 흐르지 않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초평동 통장 조진목입니다. 네. 초평동 지역에는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언제쯤 도시가스가 공사가 진행되고 사용 가능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면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요. 좀 더 빨리는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초평동에 초평 2지구라는 그 개발된 데는 소문이 지금 왕성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평동 도시가스 배관망은
우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뭐 윗세우대, 중간세우대, 아랫세우대 등등의 이제 마을들의 자연불학에 대한 얘긴데, 기존에 기존관이 들어간 데가 있더라면은 거기서 뭐 조합으로 낮춰서 벌써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기존 그 도시 그 본관이 이제 그 가깝게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갔던 것만큼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초평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제 이 개발되면서 본관이 거기까지 들어올 테니 거기에서 이제 따들어가는 것은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미 전달이 됐을 테고요. 그건 가능성이 저희도 봤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늦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지껏 평생도 참아 오셨는데요. 올해 착공되면은 이 도시가스 사업은 아마도 본공사가 들어가면서 1년 이상 되기 시작하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완공된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공 시점에 이미 가스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공사는 1년 전부터 들어가 버려. 그럼 이 공사가 이 저 건축 공사가 한 2년 걸린다라고 보면은 이 토목 공사, 배관 공사는 1년 전부터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 정도에는 이미 배관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 거고, 이 배관 공사가 들어가면은 결국 배관과 동시에 마을로도 소관 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참아주셨고요. 그 이제 그 뭐 예상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아파트 착공 기간이 올해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토목 공사는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곧 이제 그 세우대 마을에도 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초평 2지구에 대한 개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평동 일대라고 하면은 군포시도 있고 안산시도 있고 수원시도 거기 다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 전체 일대를 갖다가 총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시에 직접 와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아직 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소식을 저희도 접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이제 구체화되면은 이것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최총장님. 안녕하세요. 월암동 주민 최백준입니다. 두 가지만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가 항상 그 전인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장안 푸르지오 지구하고 월암 지구가 이제는 장안 푸르지오는 이미 입주가 된 상태고 월암 지구는 아직 이제 공사 착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게 착공이 됐을 경우에 그 의왕 가천 간 그 고속도로가 현재 지금 개통은 이제 타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장안지구 그쪽에 붙은 장안 푸르지오 그 아파트 붙은 쪽이 소음이 되게 상당히 심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월암리도 아마 그 아파트가 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못지않은 소음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소음벽 설치를 한번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때만 그때부터 뿐이고.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이 시간에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부곡 지역에 항상 수건 사업이었던 사회단체나 모든 사업이었던 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 화물 터미널 콘테이너 기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부곡 사회 그 제2 터미널을 제1 터미널하고 합치자는 그런 우리 사회 조직이 있어요.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형성된 조직에 지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데 20년도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전하면서 일기지하고 합치면서 전용 도로를 중앙정부에 한번 강력하게 한번 의지 한번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좀 그런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장안지구 인근 고속도로 소음 대책, 이제 그 문제는 애초에는 터널화 되어 있지 않고 설계 자체가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지구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께서 너무 소음이 심하다. 이걸 터널로 해달라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전부 이제 해봤더니 방음벽으로 하든 방음 터널로 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냥 방음벽으로 그냥 하겠다. 원한다면 좀 높여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업체 측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방음 터널로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시에서도 어쨌든 뭐 업자들 얘기보다는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다는 쪽에 이제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가능한 한 이걸 터널로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터널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지난 1월 달엔 업체 선정을 했고 이달 중에 계약을 하고 3월 달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메다수로 보면 제가 기억하건데 한 330m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구간에 대한 반폭 터널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ICD 1기지 2기지를 놓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 문제도 이제 2026년도 4년도와 6년도 두 번에 걸쳐서 1기지와 2기지에 대한 용역 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 위탁을 줘놨는데 그 기간이 1기지는 2024년도 2기지는 2026년도에 끝나면서 직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철도 ICD 관계자 기관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일 때 우리 시 입장은 분명히 밝히자 해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 용역하는 데 참여를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견도 좀 전달해 주자 해서 의견 준 것이 1기지를 2기지랑 합치든 2기지를 1기지랑 합치든 하나로 합치자.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한쪽은 더 커져야 되겠죠. 또 현대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한쪽은 비게 되면 그것을 뭐 물류창고든 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의향시 입장에서 좋겠다. 또 그것을 이런 국도로 나오지 않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출입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 용역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시에서 관심 없거나 이걸 갖다 어떻게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방해협의회 강주분입니다. 네.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의향 프리조가 이번에 개발이 되면서 그 뒷길에 그 삼동 614번지, 64번지가 지목은 토지계획서상에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 전용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다 보면은 주민들이 차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과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도로가 거기는 현재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는 같이 이제 보행과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도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재설계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월암동과 이동에 낀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을 통행을 못하게 하면은 월암동과 이동이 연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갖고 차량이 다닐 때 주민과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주부님 그 전화번호 받으셔서 요 내용을 이게 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뭐 보행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그 확인하셔서 지금 이제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것이 이제 도로가 아니니까 차량 못 다닌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차량이 가야 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나가야 되고 하는 이제 분쟁의 얘기인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확인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오전에 다른 동 갔더니 한 시간 반을 넘겨서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부곡동은 역시 아주 한 시간 한 10분 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 지역이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거나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갖고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결코 주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주민들 특히 이제 여기 자리에는 부곡동을 이끌어 가신 지도자들이 앉아 계시는 건데 지도자들께서 더욱더 시책에 대한 시정책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시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시가 하는 일에 이 모든 도시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은 주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그 도시는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또 그 자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시민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뜻이 반영된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늘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해 말씀드리고요. 올 1년도 여러분들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는 저 행복한 한 해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잘 검토해서요. 결과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의하신 시민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